네, 글쓰기 잘하는 방법 미니 특강인데요. 저도 계속 글을 쓰고 있고 책을 쓰고 있고 이렇게 글쓰기 책쓰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글을 많이 쓰니까 이제 글 쓰는 거는 익숙해지고 뭐 어렵지 않게 쓰기는 쓰는데 계속 쓰면 쓸수록 더잘 쓰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이 글쓰기가 재밌지만 또 어렵구나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있고 특히 또 우리나라 말이 되게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많은 분들에게 책 쓰기 교육을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글쓰기를 너무 어려워하시고 두려워하고 자신이 없어 하더라고요. 우리가 물론 책을 써야 한다는 그런 동기부여는 많이 하지만 우리가 그분들에게 조금 글쓰기가 편해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은 코칭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런 계속 강의 자료를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단톡방에 공유 다 해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 내용들은 다 있어요. 우선은 뭐 매끄러운 글쓰기 노하우 요거는 좀 마인드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뭐 자신 있게 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너무 자신이 없어 해서 글을 조금 힘 있고 자신 있게 못 쓰는데 일단은 나는 이미 어떤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 있게 좀 써보는 게 필요하고요. 뭐 실력 향상에는 다 알지만은 꾸준한 글쓰기가 필요하죠. 네, 일상을 기록하거나 이런 생각을 정리하는 글들을 꾸준하게, 가급적이면 이렇게 온라인에 노출되는 블로그 등에 꾸준하게 일단은 편하게 일상을 기록한다는 느낌으로 써보는 게 좋고요. 우리가 또책 쓰기를 할 때는 이게 진도를 빨리 나가는 방법이 너무 또잘 쓰려고 하면은 힘이 들어가서 또 진도가 안 나가니까 처음에는 잘 쓰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내가 분량을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분량을 다 채운 뒤에 수정하는 게또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4번처럼 우선 의식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막 후루룩 후루룩 적어 놓고 이제 수정하고 태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을, 누군가 독자가 책을 봤을 때, 글과 책을 봤을 때, 과연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도록 내가 블로그에 글을 쓰든, 뭐, 전자책을 쓰든, 내가 하고자 하는 이런 핵심 메시지를 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들어, 뭐, 인생에 대한 변화다. 또, 걷기가 최고의 운동이다. 뭐, 책은 써야 한다. 이런 어떤 내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잘 녹아날 수 있도록 글을 쓰는 게 필요하겠더라고요. 자, 이제 방법적인 내용인데, 늘 많이 얘기하지만은 문장은 짧게 쓰자. 문장이 길면은 쓰는 사람도 요점 정리가 안 되고 보는 사람도 불편하죠. 두 번째는 어순 그냥 어순 우리말에 왜 많지만은 쉽게 이 주어 목적어 소수로 구분되는데 이렇게 주어와 소수로가 간혹가다가 이렇게 안 맞게 쓰면은 어색한 문장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내 고향은 경상도 안동이다. 이내 고향이 주어고, 경상도 목적어 소수로 안동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어와 소수로가 안 맞으면은 굉장히 문장이 어색해지죠. 예를 들어, 내 고향은 안동이 좋다. 어색하잖아요. 이건 이제 주어와 소수로가 안 맞아서 그런 거죠. 단 우리가 끝말, 문장의 끝말을 줄이자. 끝말을 되게 애매모호하거나 조금 늘어뜨리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 작가가 조금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글이 매끄럽지 못하죠. 요런 문장들이죠. 뭐, 취직을 했다. 요런 거는 취직했다. 안심을 했다는 안심했다. 이렇게 뭔가 짧지만 임팩트 있게 끝을 맺어주는 게 좋고요. 중복 피하기. 우리가 무심코 어떤 단어나 이런 같은 내용들을 중복적으로 같은 문장에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나치게 과소평가한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지나치게를 빼줘야 되고, 또 블로그 잘하는 사람의 블로그 글쓰기 노하우. 여기 또 이제 블로그라는 단어가 이제 두번 들어갔죠. 하나로 줄이면 좋죠. 예를 들어, 블로그 잘하는 사람의 글쓰기 노하우 이렇게 중복은 피하기 그리고 이제 설명과 묘사를 적절히 활용하자
우리가 어떤 설명은 그냥 말로 그때의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요게 이제 묘사, 이제 묘사라는 게 어떤 그림을 그리듯 요런 시각적인 요소를 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시각적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는 우리 흔히 말하는 뭐 시각, 청각, 촉각 요런 오감을 더하면 좋은데, 이렇게 책을 보는 독자가 그때 어떤 상황이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끔 묘사를 하면은 우리 글에 더 몰입과 집중을 잘하더라고요. 이런 거죠. 이제 뭐 1950년에 6.25가 일어났다. 전쟁으로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런 거는 이제 다 설명인데, 이제 요때 상황을 생생하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죠. 뭐 펑펑 멀리서 포탄 소리가 들려왔다. 쾌쾌한 화약타는 냄새에 심장이 두근거렸다. 뭐 벅벅 항아리를 방아지로 긁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그때의 그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더 책을 보는 독자가 집중이 더잘 되는 거죠. 들렸다. 자, 우리가 글쓰기 방법 중에 왜뭐두 갈씩, 미갈씩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핵심 문장을 앞쪽에 배치하는 게두 갈씩이고, 또 뒤에 배치하는 게 미괄식. 그런데 요즘 뭐 사람들이 되게 어떤 집중력이나 호흡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제 가급적이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핵심 문장이나 주장들을 앞쪽에 배치하는 게 두괄식이라고 하는데, 요런 두괄식 글쓰기가 조금 더 집중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글을 쓸때 친절한 글쓰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독자에게 정보를 담는 게 중요한데, 그두 가지, 이 시간과 공간을 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나는 뭐 50년에 부산에서 태어났다. 여기 조금 더 시간과 어떤 공간에 대한 정보를 담는다고 하면은, 나는 6.25가 일어난 1950년 이제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6.25가 일어났다는 어떤 시간적인 배경과 이 부산에 있는 병원 공간을 담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독자의 이해를 돕고 풍성한 글쓰기가 되는 거죠. 다음, 조사를 알맞게 하자. 이 조사라는 게 어떤 단어 뒤에 붙어서 그 말을 이제 돕는 말을 말하잖아요. 요게 간혹가다 이제 맞지 않게 틀려버리면은 또 문장이 어색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시장을 들려서 생선을 사와라. 시장을 들려서. 요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이제 시장에 들려서 생선을 사와라. 요 표현이 맞는 거죠. 조사를 맞게 쓰는 게 중요하고, 다음에 동사도 그래요. 이 동사가 우리 간혹가다 우리말이 좀 어려워서 틀리게 쓰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 있죠. 이제 버리다, 벌리다. 이제 벌이다는 무언가 일을 만들다는 거고, 이제 벌리다는 것은 이렇게 벌리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생일 잔치를 벌리다. 생일 잔치를 벌리다. 이것도 틀린 말이죠. 이제 생일 잔치 같은 경우는 벌이다, 일을 만드는 거니까 벌이다가 맞는 거죠. 또 들르다, 들리다. 이것도 차이가 있죠. 이제 편의점에 잠시 들렸다 갈게. 들렸다. 들렸다는 이제 들리다의 말이 때문에 틀린 말이고, 편의점에 들렀다 갈게. 요 말이 맞는 거죠. 들르다, 들리다. 들렀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글쓰기 미니 특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